국가위생사 제4회 기출 유형 문제 2교시 1번 문제입니다. 구강병 관리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1차 예방보다 2차 예방으로 관리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2차 예방보다는 1차 예방, 그리고 이어서 2번 보기를 봤을 때 3차 예방보다는 2차 예방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구강병 관리 원칙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구강의 기능 상실을 재활한다. 이것도 구강병 관리의 원칙으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5번 구강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구강병 관리의 원칙으로는 크게 두 가지 파트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강질환의 포괄적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3차 예방보다는 2차 예방, 2차 예방보다는 1차 예방으로 관리한다가 구강병 관리의 원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5번.